여보세요? 예, 사장님 어디 좀 오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 지금 이제 다 끝나셨어요? 예. 아, 예, 지금 가고 있어요, 사장님. 그쪽, 아까, 예, 거기, 예. 아까 그쪽 뒤쪽으로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아유, 아니. 아니. 네.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예. 창문 다 달고 예.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올라가서 또 올라갈 거니까. 그 인감증명서 그 다 예, 있죠. 예. 예. 올라가세요. 예. 예. 네. 돈 드리고 보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인감은 제가 예? 인감 찐 거라고요. 아, 예. 인감증.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예,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어차피 이거 별로 저기니까 증빙으로만 사용하는 거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아, 주소가 이 주소가 아니시네. 여기 이제 이사해놓고 뛰었잖아요. 아, 그, 그걸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예. 아, 예. 아, 이사 간 주소시구나. 네. 그래도 이, 사장님. 네. 올라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밀릴 것도 돈 안 주면 안 가요. 예? 돈 달라고. 아, 저분들이요? 네. 다 밀려 팔자로 갔잖아요. 요즘에는 못 믿으니까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있어요. 그쵸. 요즘에는 진짜 이 신용사에서 그러니까 돈을 줘야 뭐가 해결이 되니. 예. 힘들어요. 저것도 이제 쪽방이 어디고 다 갖다 탐구 다 싸놔야 돼요. 사야 돼, 싫어가지고.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가스가 끊긴 상태인가요? 아니요, 돈을 냈어요. 아, 그냥 연결은 돼 있는 상태죠? 예, 예, 연결돼 있어요. 가스 냉장고 연결하면 돼요. 예, 그러면 보일러는 켜놔야 되겠네. 예, 예, 지금 저기니까. 예, 오늘 날씨 따뜻해서. 예, 예, 예. 그, 항상 예, 해놓으면, 예, 예. 뜨거워가지고, 태국이 안에 안 나와요. 네, 예. 일단 아까 내가 걸어가지고. 네. 예, 예, 그렇죠. 외출 해놓으면 되거든요. 네네. 외출 해놓으면, 후기가 있어요, 이거, 스피타에서. 예. 여기다가 다 정리했고. 네. 이제, 뭐, 손목권 없어요, 여기. 그냥 이것도 깨끗하고. 예. 이 보일러집 다 돼있고, 요 물도 여기 빼놨어요. 청소하기 좋으라고. 예. 청소는 좀 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 이제 우리 신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따뜻해지면 메일이에요. 네. 메일을 갖다 하시면 돼요. 예. 요거 메일만 하시면 돼요. 물은 다 나오고. 네네. 여기도 잘 지내고 다른 데 이것도 네. 이게 하나 내가 살 거라 60만 원 했거든요. 네.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네. 쓰시면 되고 이제 하실 거는 뭐 도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도배나 좀 하시고 항상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탈 감췄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문짝은 안 가져가셨네? 아, 이거 보면 바깥에 거예요. 네? 신발장. 바깥에? 아. 거기다 달면 돼요. 예. 여기도 탈 다 붙었으니까. 예. 이게 좀 할 거 없고. 화장실도 여기 다 이제 깨끗하니까 청소만 좀 하시면 돼요. 예. 이 봄도 다 바꾼 거예요. 우리가 와서. 봄도 바꾸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기 사인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인하고. 뭔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예. 관리비 어떻게 해야지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전에 그냥 다 저기 쓰겠어요. 막 그거 안 된다고 막 차를 못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아, 불어내가지고 나 또 이런 것도 처음이고. 주민 번호만 또 되죠? 예, 주소는 그냥 상동이라고 쓰세요. 네, 상동. 멀리 가세요? 주안 쪽으로, 아는 집으로. 쪽방에다 다 밀어놓고 다 다 못 들어가는데 예. 그냥 갖다 사놓고 나중에 좋은 데 생기면 네, 여기도 뒤에도 한 장 계시는데 네. 이건 합의했다는 내용 네. 하시고 네. 제가 그때 할머니가 신랑에서 말씀했었죠. 네. 매듭들이 조심하라는 거.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역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앞에서 죽잖아요. 네네. 젊은 혈기 옆에 하다 보면, 관절뼈에 엮이는 수가 있다. 조심하시라고, 목자 하는 사람, 목자. 70. 예. 70. 절식.
김씨 이런 분. 네. 김씨는 뭐 다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해보고 네. 어느 정도 정말 해보고 그걸 네. 하시면 사시고 애가 네.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네. 저를 이렇게 해줄 만큼 제가 또 비니까 네. 금방 공수가 나오더라고. 좋으신 분이라 네.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네.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 네. 지금 코로나가 올해 더 심해요. 네. 이게 내년까지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 극복해 나가시고 항상 내가 지혜주라 하거든.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잘 하시다 보면 이 일에서 성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 집도 살려고 예. 진짜 이거 우리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내가 오다 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예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 네. 행복하게 예,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저도 역시 예. 내일 모레 또 초하루니까 예. 제가 우리 낙찰자님 이름은 모르지만 예. 낙찰자님 알잖아요. 영어로 제가 예, 저희는 예. 영어로 써요. 사장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올 때도 우리 어디쯤 오는가 하얀 차 타고 쑥 온다고 난 네. 하얀 차인지 몰랐어요. 네.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네. 미래점과 운세점 네. 돈 재복이 언제 오는가 운이 오는가 이런 걸로 관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언제든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한 번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예. 어려울 네. 때 부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문제 열어놓고 저기 할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조심히 가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지금 방금 그 명도를 끝냈어요. 예, 명도 끝내고 지금 한번 집을 쭉 보여드릴게요. 예, 이 천장 조명을 떼고 하셨어요. 예, 조명 하나 또 사야 되겠죠? 조명 가스레인지. 예, 집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불 켜고. 여기도 전등을 떼고 하셨네. 참, 뭐, 이렇게 이거 다, 전등 다 뜨고 하셨네. 참, 나 이거 전등을 또 다 팔아야 되겠어요. 화장실만 놔두시고, 화장실에, 그, 욕실장도 떼어가시고. 다 필요하셨나봐요, 그죠? 다 필요하셨는지 어쨌는지, 욕실장.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 그래요. 예, 리모델링 한번 하셨고 전체 지금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많이 집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싱크대하고 이 뭐 전체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건 뭐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스티커인지 하는데 스티커가 아니라 예, 실제 저기가 맞네. 예, 근데 이게 난감하게 지금 다 전등을 다 떼어가셨어요. 전등을 다 떼어가서 가지고 전등도 그냥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쪽이 신당을 차리셨던 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찾으셨던 방이고 뭐 인테리어는 하기는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인테리어 딱히 뭐 이렇게 이쁜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보일러도 2009년식이네 11년 12년 됐네요. 보일러도 지금 전체 이런 상태고 싱크대는 한번 가르신 것 같아요. 한번 가르셨고 타일 이 스티커가 아니, 아니 그 시트지가 아니라 타일로 전체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이쪽이 또 다른 방, 여기도 전등 뛰어가셨고요. 요즘에 전등을 다 뛰어가시더라고요. 전등이나 이런 그 뭐 변기 뚜껑이나 여기 보시면 또 욕실장도 또 뛰어가셨어요. 네, 욕실장도 뛰어가시고 뭐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야지 뭐 굳이 뭐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에로 뭐 딴지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욕실도 한번 리모델링 좀 하신 거고요. 이게 작은 방. 작은 방 역시 전등 껴가시고. 네, 이렇습니다. 에이,
지금 뭐 작은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새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돈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있는 곳에 이게 좀 싸제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그냥 하신 것 같죠? 이 마감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서 뭐 직접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사서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예, 이렇게 붙박이장도 해놓으셨고. 예, 전체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런 느낌이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한번 집을 내놔 봐야 되겠죠. 얼마 정도 처리가 될지. 여기 싱크대. 아이고! 밑에 이런 거를 또 참. 이렇게 또 이렇게 흔적을 조금씩 또 남기고 가세요. 한번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할까? 아니면은 제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뭐 리모델링 할까 아니면 바로 팔까? 이거 전기 조명이 없으니 조명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조명은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조명을 사야 될 것 같고 인터폰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터폰 이때가 썼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명을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